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원유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최근 정유주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죠. 원유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들 통해서 종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OIL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정유가 공급자 우위 시장에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주들의 가격 지난 한 주 동안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회복 등으로 앞으로 실적까지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OIL의 3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8천억 원대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컨센서스보다도 50% 높은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름철 이동 수요 증가와 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원유와 정유 제품 재고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계절적인 수급 요인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타이트한 공급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정제 마진 강세는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아직까지 우리 시장의 리스크로 잔존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높아진 정제 마진을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모두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주가는 20% 정도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PBR을 보시면은 여전히 역사적 바닥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프 통해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R 같은 경우는 여전히 1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일단 목표 주가는 11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서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7,900원 선에 마쳤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 상승 예견되고 있습니다. 1.4% 오른 79,0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GC 에너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부족한 관심 속에 묻힌 절호의 투자 기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 매출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좋진 못했습니다. 특히 매출은 2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60%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발전과 에너지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감소가 실적에는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4분기까지도 S&P 하락세가 이어지지만 최근의 유가 상승을 감안해 보자면 24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발전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528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도 업사이드로 갈 수 있는 매력도는 충분하다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배당과 관련된 우호적인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관련돼서 아직 우려가 되는 실적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42,000원 선을 증권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1%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4,9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1% 하락한 24,7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